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김다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에 이 작품을 대본을 맨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가 나타났구나. 어마어마하구나. 인간의 어떤 극한 감정,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, 신체적인 변화, 정신적인 스트레스,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. 이제 음악이랑 대본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매력 있는 작품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뮤지컬로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어떤 궁금증도 생겼었고, 그리고 굉장히 또 표현해내기 좀 어려운 어떤 캐릭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끌렸었어요. 제 역할이 군악대장 역할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랑 좀 싱크로율이 맞다고 해서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제 배역을 보고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2007년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이 의외로 뮤지컬로 하나도 작품이 안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게 녹아들어 있는 노래로 아마 연결이 된다면은 관객들한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국의 아티스트를 이제 그 동원해서 뮤지컬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정말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해요. 바라는 거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실험에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좀 더 처절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우 우리가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의 밑까지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통된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아 마리는 속세와 그런 사랑의 순수한 사랑에서 갈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현실에 그냥 딱 이렇게 내버려진 그런 여자의 역할이에요. 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. 악역이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폐와 향락을 즐기기도 하면서 이 전쟁통에서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를 물질적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 남성적인 역할이죠. 굉장히 마초적으로.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분과 함께 제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, 육체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말로 인간의 어떤 변화됨을 한번 저도 한번 과정에서 지켜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배우는 자신을 체인지해서 자신을 바꿔서 그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의 어떠한 면을 발견하고 그 면을 자기 자신한테서 발견해낸다고 전 읽었어요. 제 안에서 찾아서 연기할 생각이에요.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애가 타고 절실하게 제가 보이책을 연기한다면 봐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. 솔직히 제 김범래라는 배우 안에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. 군인 정신?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요. 그리고 뭐 남성적이나 또 목소리에서나 외형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대 위에서 많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. And everything has changed. Nothing. And everything has changed. 이 책은 어떤 뮤지컬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 처절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. 굉장히 아파요. 네. 아마 아리실 거예요. 사랑의 열정이 강한 한 남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?